오피셜 이슈톡.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이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지금 발표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내용들은 좀 나와 있지만 좀 정리 좀 하고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일단 내일 나오는 개편안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대제적인 개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까지 나온 개편은 보통 이제 인원수를 한 두 명 정도 늘려주거나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뒤로 늦춰주거나 이 정도의 개편이었다면 내일 나오는 개편은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그런 개편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본격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파격적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중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게요.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발표를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늦어도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실외에서는 완전히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감염률은 어쨌든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대본은 그 집단 면역 기대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유행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풍토병으로 또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그 오미크론 그 XL 이라는 변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의 그 변이 과정을 보면 어쨌든 확산은 빠르지만 그 중증도는 낮아지는 이런 수준으로 발생을 했고 XL에 대해서도 지금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이제 정부 발표를 계기로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초기에만 해도 그런 영상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써서 싸움이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임 인원, 시간 제한, 전면 해제, 마스크 바깥에서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해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파격적인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에 따라서 또 확진자는 늘어나겠지만 이거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어떤 움직임은 글로벌 주요국들부터 먼저 발빠르게 좀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물론 지금 중국 상황이 좀 봉쇄 조치로 가고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실 좀 현지에 있는 지인들이 있어서 좀 물어보면 벌써 예전에 이미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네네.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또 신경 안 쓰고 다니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에도 또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들을 보면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의 영상 이런 것들 가끔 보거든요. 네. 근데 거리에 이제 마스크 안 쓴 외국인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미 이제 마스크는 벗는 시대로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얘기 좀 또 돌아와서 리오프닝 주 얘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방역 완화 조짐 또 신규 확진자 수 좀 둔화된 양상 볼 때마다 리오프닝들이 조금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확실하게 또 간다라는 의견들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조심스러워 하길래 네네. 그럼 이제는 좀 접근해도 되는가 여쭙고 싶네요. 네. 접근해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오프닝 주가 종목별로 주가 수익률이 많이 차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섹터를 보면 여행이라든지 항공, 엔터주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적이 이제 더 좋아지고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기대감이 선반영됐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요즘에 해외여행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익성은 하반기에 분명히 개선이 될 건데 이전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항공사들이 여객 항공만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물 항공도 그렇죠.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대한항공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덕분에 또 좋은 실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항공기를 화물기로 개조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객 항공이 회복됐을 때 실적 개선되는 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셔야 되고 또 요즘에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공주의 이제 원가를 늘리는 네,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낮추자. 뭐 그렇다고 항공주를 뭐 매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더라도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요 정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요. 그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을 또 너무 높이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리오프닝 얘기할 때마다 전문가님들 좀 시간 되면 이거 네. 묻고 싶었어요. 네네. 도대체 리오프닝이 어디까지 섹터가 리오프닝이야. 네. 다 그게 너무 편차가 달라서 일일이 대응하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네. 좀 선제적으로 이쪽 섹터 먼저 대응하고 나중에는 좀 이걸 좀 대응하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리오프닝의 기준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두고 있어요. 네.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네. 온라인 쪽이 좀 위축되고 위축됐었던 오프라인이 다시 활성화되고 뭐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 포함이 되지만은 네. 뭐 유통주 또 대표적으로 네. 드릴 수 있겠고 면세점, 뭐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오프라인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섹터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면 해제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시간이나 인원 제한 완화보다는 훨씬 더 유동 인구의 회복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시 제한이잖아요. 네. 지금 12시 한 5분에 그 길거리 나가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쫓겨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데렐라 속이 많다 이런 기사도 네.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미 지금 밖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편의점과 한강에 모여 있는 그들이 네. 다 그쪽으로 몸려가는 그런 분위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니까 유통주와 화장품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가장 큰 그렇죠. 모멘텀이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가 이제 오프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통주와 화장품주의 실적은 당연히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네. 얼마나 좋아질까? 네, 이거는 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실적 컨센서스가 다 달라요. 뭐 확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착시효과처럼 확 좋아지는 그런 이렇게 보이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실 때 이런 섹터들은 매수해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화장품 얘기하면 중국 상황을 안 짚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실제로 그 팬데믹 상황에서 화장품 사실 그 면세점 오셔가지고 중국상인들 많이들 가져가셨던 분들이 또 끊어지니까 네네. 된서를 제대로 맞았는데 네네. 지금 여전히 중국에서는 뭐 일시적인 해제를 하고 있지만 봉쇄 조치 말이 됩니까? 제로를 만든다는 게 사실 네.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거겠지. 네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화장품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상황에서 엮었을 때 이것도 계속 상승 탄력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점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네. 리오프닝 주 중에서 제일 못 간 게 뭐냐면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면 완전 바닥이에요. 네. 조금 올라오려고 했다가도 눌리고 했다가도 눌리고 이런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데 지금 시진핑 정권 같은 경우에 이제 강한 중국을 좀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제로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또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는 뻔하잖아요. 네. 인구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냐?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무섭다 보니까 봉쇄 정책을 계속해서 했는데 어제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그 상하이 지역에서 일부 봉쇄를 완화하고 있다. 그래요. 네, 라는 기사가 네.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면 완화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중국 봉쇄에 대한 악재까지 지금 다 반영을 하는 네, 네. 지금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만 일단 전면 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고 앞으로 중국은 약간씩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뭐 주가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하여튼 오늘 장에서는 화장품주도 일단 전반적인 빨간불 켜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을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는지 최근에 좀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좀 양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종목 이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떤 종목부터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네, 기초 화장품이랑 색조 화장품 두 개가 이제 화장품사의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은 색조 화장품이 기초 화장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안 나가다 보니까 네. 기초 화장품 수요는 그래도 꾸준히 있었어요. 네. 색조 화장품 수요가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진 건데 이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해제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퍼시픽 또 관심주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하나 더 언급드리면 이제 CJ CGV인데 네. 극장 관객수 회복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극장들의 영업 환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있고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채 부담에도 또 네.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극장 관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관객 수의 25%, 4분의 1 토막입니다. 네. 아, 물론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극장 수가 이전까지 100%로는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극장 관객이 예전처럼 확 올라간다 이건 아닌데 최소한 50% 정도만 회복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효과, 실적은 확 좋아집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CJ, CGV도 또 관심주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J, CGV도 관심주다. 아, 그래요. 여행, 뭐 극장 가서 영화를 봐야 될 텐데 주가 상황은 또 어떤지도 또 아무래도 대외 상황도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